28일 국립의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합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를 향해서는 공모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부의 확답을 받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주시의 소각장 유치 공모에 응한 매월동 주민들이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세 곳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초광역 교통망과 핵심산업의 협력 등 내실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의 스완지시티 이적으로 광주FC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위 공격력을 갖춘 엄지성의 공백은 팀 전력의 압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주 월요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남도는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에게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 방법이 있다면 정부의 확답을 받아오라며 압박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의대 설립 공모 대학을 평가할 용역기관을 선정한 전라남도가 오는 8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어 추진 첫 단계인 국립의대 설립방식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 단계인 사전심사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마지막 3단계인 평가심사위원회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합니다. 이처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는 여전히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반대하며 독자 추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공모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정부로부터 받아오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를 압박했습니다. 전남도 공모를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대학이 직접 정부에 요청했을 때 그 신청도 받아주고 심사도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아와서 동북권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대의 국립의대 공모 참여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공모를 둘러싸고 우리끼리 다툴 때가 아니다. 모든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전남 국립의대 공모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사전 심사위 구성 전까지 순천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응한 매월동 주민들이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는데요. 광주시 공모에 참여한 세 곳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소각장 설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삭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붉은 머리띠가 둘러집니다.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는 광주 매월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과 수거 차량 진출입 등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까지 이제는 매월동에다가 세운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나 현재 논의 과정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월동은 광산구 삼도동, 북구 장등동 등과 함께 광주시 공모에 응한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장등동과 삼도동에 이어 매월동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후보지 세 곳 모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20여 년간 소각장이 운영됐던 매월동에 더 큰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 소각장에 들어온 뒤로 콩이 맺히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수년 전부터 가려움증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주민들을 찾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법적인 또는 후보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제가 차분히 진짜 모셔서 속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조만간에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들게요. 더 필요하면. 광주시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1,000억 원을 투입해 소각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 세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8기 광주시는 일부 현안 사업에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지만 시민과의 소통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중간 평가를 내놨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임기 2년을 지낸 강 시장이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에서 성과를 냈고 복합 쇼핑몰 유치 등 현안 사업들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면서도 민주적인 리더십과 측근 인사 등용 등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비판을 경청하고 시민 곁에 겸손하게 다가갈 것을 강 시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계곡이나 하천변 출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23도, 목포 24도 등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순천 32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건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17일 30대 교사 A씨는 두 살 난 아이 얼굴을 향해 장난감을 던져 눈밑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이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큰 상처였습니다. 잘하는 교사들까지 지금 너무 지금 안전을 만들 상태에서 애기들한테 지장이 갈까 그것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요새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해 전국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크게 열악한 보육환경 때문입니다. 교사 한 명이 맞는 아동수가 많고 임금마저 낮으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보육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여수시가 펼칠 수 있도록.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어린이집을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질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초광역 교통망과 핵심 산업의 협력 등 내실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세계 시도가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체는 경제 동맹입니다. 지방정부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충청권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메가시티와는 다른 경제 중심의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입니다. 또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력은 호남권의 경제 번영은 물론 대한민국 광역단체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드시 호남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협력의 분부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도는 전남 고흥에서 시작해 광주와 전주를 거쳐 세종시를 바로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산 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과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업 간 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의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과 광주, 광양을 잇는 2차 전지 협력 벨트는 물론 R&D 협력 벨트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이천전지 산업면에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서로 보안 관계에 있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은 양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시도는 향후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동학농민혁명 선양,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목포 신안 통합 효과 분석 연구 최종 보고회를 통해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 연말 두 시군 간 통합 합의를 전제로 오는 2026년 7월 통합을 가정해 출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신안 참석자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시의 진정성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의 수원지시티 이적으로 광주FC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전방의 공격력을 갖춘 엄지성의 공백은 팀 전력의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스완지시티로 이적하는 엄지성은 최전방과 2선으로 가며 창의적인 공격력을 전개하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이정효 감독 특유의 조직 축구, 전술 축구를 체화한 프랜차이즈 선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드필더와 윙어, 스트라이커로 모두 뛸 수 있는 엄지성의 이탈은 팀 전력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정효 감독 또한 이적설이 불거진 지난달 30일 제주와의 경기 선발 명단에 엄지성을 제외하며 향후 팀 운용에 대한 깊은 고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18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도전해볼 거냐 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 상황이 나오면 빨리 그냥 개선을 하자. 매도 먼저 만약에 나왔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해서 과감하게. 좋지 않은 팀 분위기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단 사상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경기 8승 1무 11패로 리그 7위, 공동 최다피입니다. 강등권인 10위 대구와의 승점은 5점 차에 불과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새로 도입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추가 영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지성 없이 치른 지난 경기에서 연패의 흐름을 끊어냈다는 점입니다. 오는 7일 강원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광주. 엄지성의 이적에 따른 악재가 광주의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선 이날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변화하는 건축시장의 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광주 건축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7회 KBC 광주 건축박람회에서는 100여 곳의 브랜드가 참여해 200여 개의 부스에서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 자재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 분야에 걸친 상품을 선보입니다. 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홈리빙과 명품 가구 박람회도 함께 진행돼 모든 관람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명품 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